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복습이 어느 분이십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노란 병아리 님이십니다. 병아리구나. 네, 네. 수혜 학생 순서. 네, 네. 됩니다. 복습 네. 빨리 시작합시다. 네. 지난주 이제 12장을 시작했는데 선생님 시작하시면서 1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1장부터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12장을 위해서 있었던 얘기다. 맞아, 그러니까 1장부터 말씀. 11장까지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왜냐면 알아야지 12장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12장이 척추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다.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첫 말씀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적과 기적을 굉장히 같이 취급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적과 기적이 다른 거죠. 기적은 어떤 거죠? 기적은 기적이죠. 기적이죠. 아직 안 보이는 사람이 뜨고 앉은 젊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죠. 기적이고 예. 이적은 우리가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표지판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맞습니다. 삶의 방향성, 네. 이 일이 일어난 이유, 어떤 이 일이 일어난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야. 이게 오. 뭘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이적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제 배울 내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그렇다 치고 저는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적을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표적을 보고 살 것인가? 근데 우리가 멋있다. 기적을 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뭔가 맞아. 남들이 겪지 않은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서의 그런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봉! 언벨레버블.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따봉! 정확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냥 나타난 현상의 놀라움 그런 기적을 쫓는 삶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에 남겨놓으신 사인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사인판들. 그런 사인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끔 흔들릴 때 막막하고 절망스러울 때 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었구나. 이 길이 맞구나. 네. 거기서 사실 가장 큰 위로를 네. 받죠. 네. 네. 그게 성경이 쓰여진 이유이고 표지판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네. 만약에 인생길에 표지판이 없다면 네. 근데 사실 그 표지판 노릇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가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사는 게 정말 맞다.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설득돼야 돼요. 네. 뭐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이건 잠깐 놀랄 뿐이지 거기에 설득되지 않아요. 단적인 증거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그들이 설득을 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설득 안 해요. 그래서 지난주 그 앞 시간이죠. 언약궤를 통해서 그 기적의 총악격인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네. 우리는 뭘 확인할 뿐이에요. 죄를. 죄. 인간의 죄를 확인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외엔 답이 없다? 예수 외엔 답이 없다. 어린 양의 피. 피.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9강. 큰 붉은 용의 정체. 우선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네. 자, 어떻게 읽을까요?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선 3절을 보시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다른 이적이에요. 네. 네. 지난주에도 이적이었죠. 네. 네. 또 다른 이적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이적도 무슨 역할을 할까요? 표지판. 표지판 역할을 해요. 네. 자, 그런데 혹시 길 가다가 표지판이 잘못돼서 낭패당한 경험 있어요? 표지판. 많죠. 그런 경우. 잘못된 경우 많아요. 네.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를 했어. 네. 길을 새로 만들었으면 옛날 쓰던 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걸 그대로 두고 예, 예, 예. 새길 쪽으로 표지판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옛날 것도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헷갈리죠. 운행하던 사람들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려요. 헷갈리죠. 헷갈리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네. 헷갈리는데 이거 좀. 이제부터 헷갈리도록 그렇죠. 의도한 겁니다. 아, 헷갈리고 쓰네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공부의 내용이 이게 다 담아져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지난주는 표지판이 분명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표지판은 아주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죠. 가짜인데 진짜처럼 마치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비슷한 표지판을 한번 실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표지판이죠. 샘의 예언.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또 다른 표지판. 네. 붉은 용. 안 좋아 본다. 느낌이 안 좋아. 붉은 용에서부터. 자, 이게 그 전체 한번 불러보세요. 한 큰 붉은 용. 큰 붉은 용. 붉은 용. 머리가 일곱 개. 머리가 몇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그다음에 뿌리 열. 뿌리 열. 뿌리 열. 뿌리 열 개. 그 일곱 왕관. 일곱 왕관. 예, 이렇게 묘사되어 있네요. 네. 이것은 사실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 관을 쓴 것도 나 참 이 대목을 읽다가 혼자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게 대개 이제 사이비 교수들이나 이단들이 꼭 관 쓰고 나와요. 네, 그 관도 와서 촌스러운 거 맞아. 뒤집어 쓰고 나와요. 문방구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애들 문방구 맞아. 그 뭐 그림 시간에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왕관 같은 걸 쓰고 네네네. 등장을 해요. 또 조금 더 나가면 저 이게 지팡이도 들고 나오더라고요. 망토 같은 거 뒤집어 맞아요, 쓰고. 맞아요. 근데 다 흉내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흉내를 낼까요?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전혀 다른, 안 속죠. 안 속죠.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비슷하게 들어오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기독교가 쓰는 표현, 용어 다 써요. 네. 은혜,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 같은 거는 이단이라고 취급도 안 해요. 네. 그 경전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 다른 종교로 보는 거지. 네. 그건 우리가 이단이라고 조차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신천지나 구원파나 네. 이런 사람들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그렇지. 성경만 믿는 이단들이 문제예요. 네. 좀 역설인데. 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다 똑같은 기독교인 줄 알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니까. 뭐 안상홍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교회라고 하니까. 다 십자가 그렇죠. 달고. 네. 그러니까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뭐 다
다 똑같은 기독교 뭐 종파 차이인가 보다. 네. 이렇게들 이해하지 이단들이라고까지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는 비슷한 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참 그 속상한 게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 은사론주의자들의 오히려 젊은이들이 많이 미혹되어 넘어가서 거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속상해요. 네.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것들을 더 깊이 연구할 게 아니라 뭘 연구해야 될까요? 진짜 복음을, 네. 네. 진짜 복음을 우리가 더 공부해야지. 네. 그런 거 연구하느라고 비슷한 사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괴물 잡다가 자기가 괴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럴 필요 없이 그럴 혼란할 때일수록 진짜를 연구하면 자연히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지판이 하나이면 간단한데 이제 두 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둘째 표지판은 그 붉은 용 머리가 몇 개입니까? 일곱 개. 뿌리 10개. 머리에 일곱 왕관을 썼어요. 네. 이 용의 정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자의적 해석이나 주관적 묵상 느낌 이런 해석보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네. 이사야서 27장. 찾으셨습니까? 네. 1절을 보세요. 1절.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여길 딱 접어놓고 시편 74편으로 넘어가세요. 시편 74편. 우리 여윤정 학생이 한번 12절부터 읽으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자, 잘 보세요. 물 가운데 뭘 깨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그 다음에 그 용이 뭐예요? 리워야단. 예, 리워야단을 용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리워야단을 밑에 풋노트에 보니까 악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악어로도. 그러니까 다 용과예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계속 읽어보세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용은 리워야단이고 또는 무엇으로도 부를 수 있다? 악어. 악어로도 부를 수 있다. 머리 입력하세요. 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27장을 건너가 보세요. 네. 27장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리워야단을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썼어요. 뱀. 네. 꼬불꼬불한 뱀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묘사된 존재가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존재는 물에서 올라온 리워야단이요, 용이요, 어둠의 세력을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정확하게. 네. 네. 자, 그러면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네. 또 리워야단은 용. 네. 종합하면 큰 뱀, 용, 리워야단, 악어. 이거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네.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했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용의 정체는 큰 뱀인데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자, 우리 광화 학생이 네. 빨리
예레미야서 51장을 찾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4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뭐 같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큰 뱀.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오늘 해석이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네. 여러 갈래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겠어요. 자, 이 존재를 구약의 배경에서 조사해 봤더니 네. 자, 기억나는 대로 큰 뱀. 또 리모야단. 악어. 옳지. 또 꼬불꼬불. 그렇지. 이게 이제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예요. 사탄이 이렇게 묘사된 겁니다. 네. 뱀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사탄을 형용해서 얘기하면 이와 같은 존재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넘어와서 살피고자 하는 게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네. 어떤 상징을 담은 인물일까? 네. 지금 예레미야서 54장 맞죠? 네. 34절에 보니까 우리 광학생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51장. 죄송합니다. 네.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고.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네. 바벨론 왕이죠? 네. 네. 바벨론 왕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큰 뱀. 근데 이 큰 뱀이 누구를 괴롭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저 큰 뱀의 역할을 당시 고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만 했을까? 역대 역사 속에서 이 큰 뱀의 사주를 받아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존재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많았죠. 네.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구조 속에는 늘 배후 세력이 있어요. 네. 그 배후 세력이 뭐냐면 사탄이에요. 네. 네. 우리 그 시대를 읽는 눈 가운데 필요한 눈이 뭐냐면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싸움인가를 놓쳐선 안 돼요. 네. 이걸 이제 전선이라고 그러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휴전 중에 있어요. 네. 휴전.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전쟁 중에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렇듯이 세상에 너무 즐겁고 도취되어 살면 이 세상의 어둠의 이면에는 그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네. 놓쳐버리고 살아요. 네.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해도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분별력도 없어지고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은혜롭게 하는 거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이적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네, 네. 비슷한 거죠. 면면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네. 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밝혔어요. 또 다른 표지판에 소개된 이 존재들이 구약의 배경을 보니까 사탄의 영역의 존재들이에요. 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역할을 큰 뱀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존재예요. 네. 우리
한 세 타임 전에 지진한 중가 그런 바벨론을 그 요한계시록 배경을 담고 있는 어느 나라를 바벨론으로도 묘사했습니까? 로마. 그렇죠. 네.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도 묘사했어요. 네. 로마가 바벨론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로마는 바벨론이 안고 있는 가치관, 네. 속성, 네. 원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국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으로도 보면 어둠의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압박하고 핍박했던 존재들이 있어 왔습니까? 없어 왔습니까?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전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전쟁 중에 있다. 네. 항상 24시간 눈붙일 겨를 없이 깨어 있어야 돼. 네.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이 슬그머니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 사탄은 무시무시한 핍박과 고난으로도 들어오지만 진짜 구분 못하게 슬그머니 비슷하게 들어올 때 네. 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맞아. 교회가 맞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성경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 꼬리가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여러분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용이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해산하면 삼키고자 했다. 네. 역사적으로 이 역할을 맡았던 인물 기억나죠? 네. 누굽니까? 마리아. 아니 헤브로가. 아니 저기 뭐야. 아니 그 애 낳으면 죽이라고. 아 헤로가. 헤로도안. 헤브론이 아니고 헤롯. 헤롯. 아우, 나 순간 저기 착각했어. 헤롯. 헤롯, 헤롯. 예. 시대의 빌런 중에 헤롯 나는 인물이 또 없죠. 헤롯이 2세 남아를 기준으로 맞죠. 죽일 것을 네. 명령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아. 이게 잘 보시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역사의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 구경만 하고 있겠어요? 아, 그렇죠. 온갖 악한 세상의 상황들을 다 동원해서 얼마나 방해하려고 할까요? 네.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경향은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준동 중에 있단 말이에요. 네.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뭐 코로나가 터졌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집약되는 초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곤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역사의 초점이 거기에 다 모아져요. 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그 일반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일반 역사도 하나님. 하나님. 뭘 주저하세요? 망설이면 안 돼요. 네. 일반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구원 역사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십계명을 만드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인간 보편적 윤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기준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많이들 십계명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지켜야 되는 덕목처럼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십계명의 모든 항목들을 하나하나 보면 당연히 인류가 돌아가야 될 길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역사도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구속의 역사도 당연히 주님이 주권자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벌어지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발생하는 사건, 사고, 상황들을 통해서 집약에 보면, 눈여겨보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곤고하게 만드는 일에 모아집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네. 아, 예레미야서 51장 34절에 보니까 사탄의 대리자가 놀랍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네. 소개되고 있어요. 네. 근데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에스겔서 29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 29장 몇 절을 보시냐면 네. 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네. 여기서는 애굽의 왕을 뭘로 또 와. 설명합니까? 악어. 악어. 아까 악어가 뭐였어요? 사타. 큰뱀. 큰뱀. 네. 니워야단. 네. 용. 네. 다 같은 존재. 네. 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노래하던 예언하던 이 시대에 사탄의 졸개는 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네. 자, 보세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네.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탄에 조종받는 나라나 왕들은 그 궁극적인 것이 뭐 겉으로는 정부와 정부 간의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것 같고 땅 뺏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고 명분은 다 다양할 수 있지만 결론은 영적인 결론이에요. 네. 무엇과 무엇에 초점이 있다고요? 교회와 그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도록 만든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이 바벨론 같은 애굽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삶의 본질이 네. 고독과 슬픔과 고난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냥 우리가 그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먼저는 말씀 속에 담아진 표지판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 되고 네. 두 번째는 표지판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네. 또 하나는 정규가 무너질 때 윤정이가 버티게 해주고 아름답다. 윤정이가 무너질 때 수희가 버티게 해주고 형제가 연합해서 네. 그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안에 잘 엔 크리스토스 접붙여져서 서로가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걸 교제라 그래요. 네. 이건 서로가 소중한 존재. 네. 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헐몬의 이슬이 네. 내림 같고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내림 같도다. 그 얘기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래로 아래로 낮은 곳으로. 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네. 아,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사탄의 배후 조종의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와 존재가 늘 있어 왔고. 네. 성경을 보십시다. 이제 이 붉은 용의 정체가 거의 드러났어요. 네. 네. 역사 속에서 살펴보니까 어떤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뱀으로 묘사되고 또 어떤 때는 애굽의 바로가 용으로 네. 뱀으로 묘사돼요. 이러한 붉은 용의 세력은 오늘도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붉은 용의 세력이 격렬한 모습으로만 막 압박을 가하고 고난을 주고
이런 모습으로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속아요. 이제 그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네. 이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을 해요. 역사에 대적. 그럼 하나님의 역사의 최고의 정점은 뭘까요? 구원의 역사.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네. 예수님이 공생애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공개적으로 시작하실 때 네.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덩이로 돌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라 네. 이 큰 시험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줄이셨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시험했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예. 야 내가 이런 거 못할까봐 넌 이걸 나한테 시험이라고 주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멩이가지고 막 백설기 만들고 송편 만들고 야. 그러면 온전한 인간으로서 실패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구속은 무너져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네. 그 구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저 시험에 예수님이 열받으면 예를 들어서 네. 열받을 이유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거대한 신학적 도전이에요. 네. 물리적 도전이 아니에요. 구속을 방해하기 위한 신학적 도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속성을 교회가 속아요, 늘. 어떻게 속죠? 교회는 자꾸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해요. 네. 이상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조금 더 키워야 되고, 지금 한 1,000명 모이는데 예를 들면, 네. 야, 우리 교회가 한 2,000명만 모여도 좀 요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네. 교회 일은 1서부터 100까지 은혜로만 가게 돼 있지 크기와 규모나 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늘 교회는 이 도전 앞에 서 있어요, 사실은. 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유혹을 늘 벗어나야 돼요.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항상 붉은 용은 늘 아주 처음에는 거부감 없이 이지고잉 쉽게 들어와요. 네. 네.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그래서 모방의 천재예요. 네. 그래서 붉은 용의 그 모방의 모습을 계시록 19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네. 계시록 19장 얼마나 붉은 용이 모방을 잘했나. 거기에 이제 원본이 나와요. 원본. 네. 19장에 보면 네. 우리 윤정 자매가 네. 12절부터 읽어보세요. 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11절을 잘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충신군. 충신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뭘 썼어요? 많은 관.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한 붉은 용 같은 사탄이 누구 흉내를 낸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 예수님의 흉내를 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수들이 자꾸 관 쓰고 나오잖아요. 네. 왜 쓰나 했다. 네.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흉내 내는데 의외로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많이 속으니까. 돈벌이도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좌끄트머리에는 결국 만몬의 원리가 감춰져 네. 있어요. 네. 돈 아니면 그 짓 안 합니다. 진짜. 근데 그걸 시간 바치고 몸으로 헌신하고 재물 갖다 바치고 인생을 그냥 낭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12장 4절을 좀 볼까요? 4절? 네. 네. 4절을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말은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교회와 그의 백성들이 고난을 어느 정도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아이의 해산을 방해하죠. 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여긴 뭐를 생략했죠? 이거 압축화일 같은 표현인데 뭐가 생략됐어요?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하늘 보좌로 데리고 올라가요. 네. 네. 그럼 뭐가 생략된 거예요? 이 아이가 메시아라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생략된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학자들은 압축화일 같은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6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광야에서 1260일, 42달, 3년 반, 한시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네. 광야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건조하고 전갈이 있고 무서운 곳이라고 신명기서는 설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광야는 딱 하나를 배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워요. 네. 그게 광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시공간이 광야예요. 네. 그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뭘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을 아쉽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붉은 용,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배우에 사탄이 있다. 그렇지. 근데 나는 이 붉은 용이 나오는 것도 이적이라는 단어를 쓴 게 되게 놀라운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표적이 뭔지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향성, 뭐 어떤 목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 뭐 이런 것들 얘기인데 이것도 표적으로 분류를까 되면 정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믿는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잖아요. 가짜지, 그렇죠. 가짜. 그렇다라면 정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짜들이. 그렇지.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진짜다. 신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더 그러니까요. 해야겠다. 우리 가짜들을 다 분별하고 그렇죠. 진짜를 향해 나아갑시다. 네. 맞아요. 진짜 말씀. 예. 진짜 말씀. 예. 야.